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 가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낫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우리가 죄악 벗은 영혼일진데 기뻐 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만을 영원히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닮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이 함께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가는 어떨까요? 한 국가가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뭐 이웃 나라와 전혀 교역하지 않는 나라, 수입도 하지 않고 수출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뭐 가장 폐쇄적이라고 하는 북한이죠. 북한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듯 국가도 이웃 나라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지 않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뭐 국가와의 관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최첨단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인 행 필유 아사언.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님께서도 제게 종종 해주시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이고 논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 가운데 뭐 나보다 나은 사람, 잘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를 골라서 그것을 배우면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지 않은 거를 골라내서 바로잡아야 되는 나에게서도 역시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49장 이 후반부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후로 50장이 넘어가면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해요. 다 멸망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정작 맨 마지막 장인 50, 51 그리고 52장에 가면은 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십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그 나라는, 그 국가는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라는 책, 이 예언서, 이 예언서를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독자들은, 처음 독자들은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으면서, 그리고 지금의 이 49장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나라는 이래서 이렇게 심판받았대. 저 나라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심판받았대.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왜 기록하고 계실까요? 사민행 필유 아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 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막 기록하시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기록하신 거 아닙니다.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기뻐해서 기록하셨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반면교사 삼아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꾸 죽는 길로 가려고 하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에는 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관대한 그런 심판 아닙니다.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부모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바른 부모라면 오히려 자기 자식에게 더욱 엄격하고 더욱 공명정대한 것이 그게 바른 부모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 불로 연단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불로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순금 외에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타버려요. 우리 영혼에는 불순종, 불만,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함 그런 것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어떡하죠? 다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나도 있고 예수가 없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도 그 열방을 향한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 준엄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 저 지옥대감들 드디어 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처지는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여서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왔고 자기네들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옥대감들 손가락질할 처지일까요? 본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은 어떤 것을 읽어야 할까요? 아, 그래. 아, 저 심판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겠구나.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어떤 처세술이 필요할까요?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할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의 표적과 오직 하나의 지혜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특별한 표적을 구하고 열심히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모두 예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